1월 10일 캐나다 서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BC주 코케틀람 한식당에서 신년 할례식을 가졌습니다. 종교계 대표로는 백호연 성대건 천주교회 신부, 밴쿠버 한인 기독교회 협의회 회장 송영진 목사, 우종철 밴쿠버 목사 회장, 그리고 황덕윤 밴쿠버 원로 목사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윤호 밴쿠버 총영사, 김동업 부총영사, 그리고 각 단체장과 민주평통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단체장들은 종교계와 한인사회가 하나가 되어 더욱 발전된 한인사회를 만들고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윤호 밴쿠버 총영사는 종교를 넘어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유순 한인회장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종교를 통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